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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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제가 하얀 선수가 저보다 노련하고 베테랑인 걸 알기 때문에 초반에 하야시 선수를 이제 끝내지 못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기술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리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팀에서 초반에 모두 화력을 쏟아부으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지난번 경기보다 조금 더 과격해서 어머니 보셨으면 마음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좀 막 쓰러지는 모습도 몇 번 나오고 그래서 결과가 이제 좋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고. 네, 아버지 그동안 걱정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앞으로 저 잘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기대가 끝나지 않고 참 잘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한테도 그동안 내가 성공하게 해드린 거 마음껏 신경 많아, 드렸는데 진짜 앞으로는 제가 수자 아들이지 이 경기 하는 것만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잘할게요. 잘해. 아이고야. 우리 주연이 우리 와이프 진짜 저 철딱선 형님 남자 만나서 매일 저 뒤에서 이거 뭐 지원해 주느라고 자기 어떤 삶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야. 잘했어. 이거 내가 이거 한참 들으셨으니까. 아이고. 제가 아무래도 이게 스포츠 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야시 선수랑 신경전을 좀 많이 버렸어요 제가. 왜냐하면 뭔가 이제 경기 전에 상대방을 조금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하야시 선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야시 선수에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이제 격투기 이제 경력이 좀 더 아래다 보니까 어떤 기세면에서라도 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하야시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기를 치르고 나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야시 선수 이렇게 같이 재대결 성공하게 허락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기회가 되면 하야시 선수 만나서 아까 사실 하야시 선수 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야시 선수 먼저 나가서 그랬는데 너무 아쉽고 하야시 선수한테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